횡단보도쯤에 의전 차량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들에게 소금을 나눠드렸을 거예요. 소금을 받으신 분들은 의전 차량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분노를 표출해 주시면 됩니다. 윤석열과 김건희 둘이가 타고 있는 의전 차량이 뒤따르고 있습니다. 이 의전 차량은 전공수승 한동훈 대검 외랑이가 이 의전 차량을 들어주세요. 돌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 시민들께서 준비한 소금을 막 인정사정 없이 뿌리고 있는 모습. 열심히 분노를 표출해 주시군요. 아이고. 자, 소금 뿌리는 곳은 우리 시민분들의 분노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. 지금 극에 달했습니다. 고속터미널에서 그리고 앞트로비스타에서 이거 차 이게 소금의 쥐약인데 이거 차 부식되거든요. 의전 차량을 괜찮아요. 자,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의전 차량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의 토니가 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양옆에는 4명의 경호원들이 붙어 있습니다. 한동훈,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한동훈, 그리고 김건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천공서승, 그리고 검언 유착의 한 당사자인 외람이, 그리고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서 선택적인 수사와 선택적인 기소를 해온 대검이 이 윤석열 일당을 경호하고 있습니다. 조심님, 행진 괜찮으시겠어요? 나야 아직 나이가 젊어서 조인네들은 조심해. 나는 지금 구보 완전무장의 구보 행진도 20km 할 수 있어. 아이고. 우리 초심님 최근에 이제 그 피인 제거 수술 하시고 좀 그래도 우리 고령이시라 조금 후유증이 있으실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. 우리 초심님. 저는 사실 행진을 조금 이렇게 자제하시길 바랐는데 초심님께서 이렇게 또 행진에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불편민폐 윤석열. 저희가 이제 한 두 개 차선 정도를 이렇게 협조 받아서 이제 행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이제 이곳에서부터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, 이제 교대역 근처인데 아크로비스타까지 행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